뮤직구. 아, 어, 뮤직구. 돌직구가 아닌 뮤직구. 뮤직구. 네. 장미 여관은 너무 뜨려고 발악한다. 아. 이 네. 무한도전도 뭐 그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연한 거고 네. 너무 지금 음악은 뒷전이고 예능이 우선인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저희는 네. 정말 음악을 맨짐시할 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앨범을 내도 망한다. 어차피 우리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다. 그런 뭔가 우리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오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음악을 하자. 이게 1번 목표였거든요. 아. 하지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대가 좋아요. 그대만 보여요. 끝내주는 햇살에 약간의 설레임 너와 이와도 좋아요. 그대와 코믹한 이미지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예. 진짜 알고 보면 정말 음악 제대로 하는 그런 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모는 살짝 숙성됐지만 방송 탄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네. 정말 따끈따끈한 밴드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원래는 장미여관이 예. 이 처음에는 5명이 아니라 듀엣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두 명 다 이제 포크 예.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둘이서 기타 치면서 유리상자 선배님이나 유엔이나 지금 원모 찬스 같은 느낌으로 네. 쫙 예, 이렇게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를 안 보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노래가 좀 다 전화기 만지고 얼굴 음악만 듣자 막 이런 지금 안 전할 건데 뭐 이런 얘기 좀 다 들리잖아요, 통기타만 치니까. 네. 너 너무 상처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멤버를 한 명, 두 명 영입을 아, 밴드로 하자. 이렇게. 네. 밴드로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보셨나요? 아니요. 언제 봤냐면 여기 저희가 밴드로 또 시작했어요. 네. 또 역시나 안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다. 이것도 실패다. 저희가 우리가 올라가면 웅성웅성해요. 저 아저씨 좀 보지. 저 밴드 아, 왜 저기 올라왔지? 그래서 저희가 결심했던 게 우리가 옷을 맞춰 입어보자. 아. 정장을 한번 맞춰 입으면 어떠냐. 그러면 또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장미여관이니까 코사지도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아. 하얀 정장에 빨간 코사지 처음 샀어요. 근데 무대 올라가는데 눈빛이 하면서 저희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건 뭐지? 어! 됐다. 이거구나. 그때부터 저희가 정장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희를 봐주시기 시작해요. 그 처음 정장이 뒤에 사진에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 다섯 명 웃고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맨 네. 왼쪽이요? 아, 저기 안에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영국식으로 저희가 했었던 거거든요. 아, 영국 느낌이 나네요. 우리가 정장을 안 입었을 때는 이쪽 사진 보시면 저렇게 입고 공연했었어요. 이게 아, 제일 잘 입은 거예요. 각자 제일 잘 입은 거예요. 사실 하얀색 정장의 컨셉을 어디서 모티브로 했냐면요. 어딘데요? 동방신기 다섯 명. 어디? 동방신기 동방신기 아니 다섯 명 백정장이 붙더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거도 알고 인터넷에 하고 있었는데 네. 동방신기 다섯 분 시상식 때 하얀 정장을 쫙 입고 나오신 거예요. 와 너무 멋지다. 야 우리가 야 우리가 화이트야. 우리가 양장점으로 바로 동방신기 갔죠. 그래요. 기억이 나네요. 형님. 제가 동방신기 분들을 한번 따라해보고자 했었던 게 장미여관이 그런 시절을 거쳐서 네. 드디어 떠오릅니다. 그 계기가 저는 핫밴드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그렇죠. 어찌간다 못간다 말이다 당시에 사실은 데이브레이크가 예. 상승세였거든요. 예. 데이브레이크가 1등을 할 거다. 데이브레이크 누구지? 아, 그 밴드 있어요. 연주 잘하는 밴드. 아, 예. 꼭 보라고 내가 전화해 줄게. 근데 데이브레이크를 제치고 1위를 딱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짰나 이거? 짰나? 우리 모르게? 몰래카메라인가? 우리 띄워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진짜 많은 생각 진짜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1등을 했잖아요. 예. 1등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우와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 좀 다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부담도 들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뭐 10년 시간 팀도 있고 20년 그러니까 그런 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헛!
그럼 합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연주들이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딱히 딱 두 달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제 아침에 모여서 연습하고 점심 먹고 한 시간 쉬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연습하고 하루 종일 연습만 했어요. 하루 종일 연습만 했어요. 각자 다른 데에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맞춘다는 게 짧은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부딪힐 수밖에 없던 거죠. 깎고, 10년 고시 공부한 분들을 제치고 벼락치기에서 1등을 하셨어요. 아니, 벼락치기야. 재능으로 아, 근데 기본적으로 백영수는 다 잘하고 있었어요. 개인 레슨 받고 있었다. 개인 레슨 받고 있었다. 야, 그렇군요. 뭘 그래요, 형님?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예. 두 번째 뮤직과 한번 예. 아, 자꾸 흥분해요. 네. 아, 예. 장미여가는 정체가 불분명한 밴드다. 아. 어떻게 형이 근데 질문을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도 왜 앨범은 이런 게 하는데 TV 나와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뭘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맨 처음 모일 때 자 우리는 어떤 장르를 하는 밴드입니다. 모이십시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펑키하는 팀입니다. 펑키하실 분들 오세요. 모이십시오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같이 음악을 해보자. 라고 모여서 재밌게 음악 해보자. 네, 그런 모인 팀이기 때문에 저희 모토는 어떻게 보면 가사고요. 가사에서 전달력이죠. 공감 가장 달 저희 중요. 그래서 그 가사 얘기를 할 때 아 이런 장르가 어울리겠다 그러면 요 장르로 요 얘기를 전해드리고 아, 이 얘기는 이런 장르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장르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저희가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저희 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장르보다는 내용, 이야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저 얘기 정말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뮤직구라는데. 그 우리 정태생 제대로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얘기 되잖아요. 질문이 근데 중요한 걸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